정부 R&D 과제 중 하나인 ATC 사업 성과를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려면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국내 기업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출시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품들을 속속 시장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기업 팀엑스 데이터는 2003년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출시한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토탈 데이터 플랫폼도 개발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모든 영역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 있어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소에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와 같은 4차 산업 기반 기술이 적용된 BI 솔루션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표 R&D 사업인 ATC에 선정되며 시장 출시를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예, ATC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저희 팀엑스 데이터 연구소가 굉장히 우수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주력을 해왔던 데이터베이스 시장보다 저희는 이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시장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회사의 차세대 먹거리, 차기 주력 제품을 이 BI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팀엑스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현재 국내외 천여 고객과 4,900여 건의 레퍼런스를 확보 중입니다.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제품에 대한 기술력은 물론 안정성을 높여온 결과입니다. 외국 제품에 비해 총 소유 비용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또한 강점입니다. 자체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개발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차별되는 경쟁력이고요. 산업별 그리고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 데이터베이스 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팀엑스 데이터는 차별화된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제품 개발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